나이스! 잘 묶었어요. 트위치 결국 트위치는 죽겠습니다만 뒤에 온 챔피언들 상황이 나샤 살았어요! 나샤 살았어요! 나샤 살았어요! 진짜 오히려 이거 멜리스 죽고요. 잡았고 이거 소나까지 위험하죠. 소나 죽습니다. 없습니다. 아, 잠깐만 마나, 기창 쓸 마나 없어요. 자, 슬로우 레드 슬로우 레드 슬로우 안돼. 아 전멸까지 쓰면서 와 라샤의 슈퍼 플레이. 라샤가 거기서 정말 오래 잘 버텨주면서 또 아리에게 속박 한번 건 것이 컸죠. 네, 그리고 고치도 식물로 막았어요. 네, 식물의 고치, 식물이 고치 되지 말았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될 수 있었던 신드라가 다시 한번 탄력 받죠. 네, 탄력을 받습니다. 네, 다시 볼까 이 장면. 아 여기서 정말 좋았죠. 오늘 네, 와드가 또 뽑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네, 알고 있었고 한번 묶은 게 대박이었어요. 묶고 식물 울프 선수도 여기서 핑화까지 박으면서 트위치 마크를 정확히 해줬거든요. 트위치를 잡아 네, 모든 시간이 다 했어요. 네, 앨리스가 라샤에서 노렸지만 여기서 백오버 자르반과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 전멸. 여기서 고치도 네, 식물이 맞아요. 네, 대격분 좋았죠. 네, 시간 끌면서 송아까지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리산드라는 아, 신드라는 굉장히 약한데 자 쉔 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된 것 같죠? 죽죠? 이건 잡히죠? 어? 아 매우 아, 이건 얘기가 좀 잘 안 된 것 같죠? 네 쉔님 자크에서 못 넘어오죠? 오? 네 어 무빙 자 길이 좀 부족해 보이죠 이러면? 매호! 아 매호! 어 고치가 미마! 게다가 네, 소나가 또 깨알같이 네 딜을 해주면서 이러면 또 얘기가 드래곤까지 시티 좋습니다. 시티 판단 좋아요. 탄력 봤어요. 이러면서 어느새 이즈리얼도 테마나 2씩 완성시 강우의 검까지 네, 아 이런 결과적이지만 자르반이 잠깐 탑에 갔던 게 큰 손해로 오네요. 처치했습니다. 거기서 아예 자크를 묶어서 쉔이 넘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베스트였을 텐데 네 그게 안 됐죠. 쉔이 넘어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미드를 커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미념 있고 그래서 슬로우까지 고참을 해서 썼어요. 이야! 예측했죠 이거는? 어, 좀 당황스럽죠? 다 피해요. 신비하라서 피합니다. 당황스럽죠 이러면? 아니 이거는 무슨 이야 스릴러 영화 찍나요? 어? 아니 이게 무차별 난사에 무슨 이속 증가 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트위치 이속 빠른 편도 아니고요. 아 이거 야 개인기랑이 진짜 개인기가 말도 안 되네요. 자 오 여선에 이렇게 허무하게 아 이렇게 허무하게 잡혔다. 블루 신드라가 먹었어요. 신드라가 먹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난타전. 어 경기 재밌어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축이 길지 않아요. 네 자이라 뒤쪽에서 스키 다 빠진 거 알거든요? 소나 클슨도 없습니다. 아 이거는 죽죠. 클슨도 없는 거 뻔히 알아. 탈진 풀림을 탈진 네 죽었어요. 에이. 전사 이지리얼 버티곤 있습니다만 이 킬은 라샤 선수가 잘 만들어 준 것도 있지만은 이미 킬을 할 수밖에 없게 백교 선수가 사이즈를 짜놨었습니다. 뒤치 봐라 뒤치 봐라 마나가 없는데 독비 그냥 독 길로 독데미지 저봐 야 그 와중에 이지리얼 독데미지 어차피 죽는 거 아니까 하지만 네 2등은 어차피 트위치가 갔죠. 그렇죠 트위치 살았습니다. 게다가 어 저 공화에 어 이거 아 저마 잡혔죠. 이거 죽습니다. 레벨 낮아요. 내려옵니다. 신드라 또 탄력 맞습니다. 한번 주거니 박거니 서로 주고받는 싸움. 그리고 은근히 큰 게 뭐냐면은 탑에 CS거든요. 네 자크가 이런 자크는 좀 평화로운 구도가 됐으면은 CSN을 적어도 쉔한테 밀리지 말아야 되는 구도가 나아질 텐데 아 이게 그동안 싸움 자체가 싸움이 많아지니까 네 쉔 궁 끊어주다 무게한 움직임 하다가 CS 좀 밀린 것 같죠? 바텀 밀렸습니다. 지금 정글러들의 어떤 주 그 공격 루트가 미드와 지금 탑 바텀에 네, 집중되다 보니까 탑은 네, 거의 1대1 구도란 말이에요. 1대1 구도는 1대1 구도지만 자꾸 싸움이 많아지니까 언제든 궁을 끊을 수 있게 자크가 좀 무리하게 푸시하다가 붙어줘야 되죠. 그쵸 네 그러다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자 아리 탑 이번엔 탑이에요. 네 이거 체력 상황 봤을 때 자르반 오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도발? 도발? 어? 자르반도 뒤에 있거든요. 어? 가우스 따라따라 네. 아, 결과적으로 타선 별일 없죠. 기차도 남아있으니까 타나 갈게요. 네. 내가 맞춰도 의미 없죠. 네, 별로 안 아프다. 이런 동안에 미드가 미드가 빡 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반 빼놨습니다. 신드라가 어? 성배 나왔어요. 아, 핑화 핑화로 봤어요. 네, 트위치 오지마. 어! 아 자르반 큐 안 맞았어요.
마저는 딱 죽는 피. 자코 아래 지금으로 돌아갑니다. 바텀 라인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쉽거든. 바텀 쪽에 지금 버려지는 라인들이 있어서. 네, 이거 네. 이렇게 밀다가 트위치가 저거 골라인 먹으러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즈리얼 여기 지켜야 돼요. 주도권이 지금 LG에게 있기 때문에. 라쿤 선수가 많이 말린 게 조금 아쉽네요. 아리도 지금 그리고 신드라다 보니까는 수비적인 세팅을 가서 킬 대비 템 방어적 CS 유실까지 감안을 하면 이거 원콤 딜이 안 나옵니다. 아까 자이라한테만 딜에서도 이거 점프 잘해야 돼요. 아 스무 안 맞았네. 자 이라마 이거 항상 노릴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풀어서 늘 경기도 그렇고 신드라도 컨디션 좋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 신드라가 성배 신드라인데 저 딜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트위치가 바텀에서 행복해요. 네. 여기 이제 자르반 와서 막아줄 거고. 이거 어영부영 시간 끌면은 쉔 넘어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쉔 궁타입니다. 쉔 궁타입니다. 묶었어요? 자르반 넘어가고요. 대마시아 할 게 없어요. 자 탈마 미니언이 없죠. 이게 좀 쿠팝이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네 막아내는 데는 성공. 트위치가 성장 중입니다. 지금 쉔이 못 넘어온 건 자크가 쉔을 막 하다 보니까 네네 어차피 못 넘어가. 쉴드로 뭐 낚시를 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네 또 그거 생각해서 CTO도 무리하게 자르반 일점 잘 안 했고요. 자 자르반 군다리 방패 나왔습니다. 알전면이었는데 네 바로 그냥 폭기를 스킨 다 뽑아놨어요. 죽으면서 동시죽 깜짝 이즈리얼도 깜짝 놀랐을 네. 거예요 아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선 아테네 부정한 성배인데 딜이 저렇게 꼽힌 거기 때문에 AP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딜 이즈 같은 경우에는 마방에 절대 안 올라가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원콤 난다는 겁니다. 거리 주면 소환사명이랑 어울리네요. 자 그리고 지금 쉔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쉔이 지금 자크 카운터 템이죠. 네 집 가야 돼요. 저거 신드라 또 쿨한 세팅이나 궁극기 쿨 금방 옵니다. 그쵸. 자이라 빠르게 23% 대장대기시간 감소고요. 네 미드 캐릭터 아빠 바텀을 밀러갈 수 있는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 가나요? 아 이게 또 쉔 궁 실드도 있으니까 네 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 지금 지금의 아리는 어떤 암살자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평범한 AP 두커 정도 챔피언이죠. 세팅이 흉화 지속적으로 설치해주면서 드래곤 정말 중요합니다. 예언지의 영향이 일단 소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와드를 지우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싸움이면 당연히 자크보다 쉔이 좋죠. 쉔은 최소한 쉴드라도 줄 수 있으니까. 네. 어 여기서 오버하게! 어 이거 전멸 이야 매우 피했습니다. 그럼 아리 오히려 안 묶었어요. 자 이거 전멸 빠졌습니다 트위치. 근데 이게 네, 트위치 전멸이랑 아리 궁 빠진 거 넣으면 당장 드래곤에서는 아리 궁이 오히려 더 커요. 바로 갑니다. 와드 지우고요. 자 신드라가 또 글로어 챔피언에 강하거든요. 적공화의 스킬 한번 스턴 가능합니다 지금. 한번 스턴 걸고 적공화에 자이라가 궁극을 따라놓고 매우 기도하고 이거 앨리스 죽어요. 내려오는 거 노려서 앨리스 죽었어. 신드라 정말 순간 데미지는 자크 내려왔는데 상황 종료. 내려와도 내려놨고요. 내려와도 쉔 궁타고 넘어오면 그만입니다. 지금 CS 차이 더 벌어지고요. 트위치는 바텀 밀고요 쉔은 탑 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트위치 전멸과 아리 궁 바꾼 게 당장은 오히려 트위치가 이득이에요. 그리고 결국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CS 유실된 거 탑에서 탑 먼저 또 미나요? 좋은데요. 말이 좋습니다. LJM 탑도 먼저 밀었어요. 그렇죠. 안 좋습니다 이거. 최근으로 깨울에 버텨가지고 태양불 꼬막도 금방 나오겠는데요? 매우 나왔어요. 이거 매우 들어왔어도 우리 킬이 안 자, 나오죠. 뒤에 신드라 믿고 싸워보는 거죠. 전멸. 아, 약간 미스. 이게 신드라 궁이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는 타이밍이 아니면 그리고 신드라 보면 일단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로우 한번 묶기 시작하면 계속 쫓아오면서 죽이거든요. 자 그런 동안에 트위치 4킬 쉔 거의 메오리끼는 최소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정령 영상 완성이니까 2차 채널 있어요. 태블망 다이렉트 지금 준비하는 거죠.
돈 좀 더 모아주네요. 어느새 신드라가 5킬이에요. 기괴한 가면 나왔습니다. 신드라. 오, 신드라가 기괴한 가면 또 지금 타이밍에 자신의 좀 생존력도 좀 더 올리고 체력 통해서 네 더 딜 뽑아 넣겠다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저 마감만으로도 충분히 딜이 나오는 상황이죠, 신드라가. 네, 그리고 신드라가 저탱한거 보니까 경기 멀리가 생각이 없는 네. 것 같죠? 뭐 오히려 애매하게 조냐 준비하거나 그런 류에 가다가 좀 스노우볼이 약간 느리게 굴러가는 것보다 네. 더 힘을 싣겠다는 것 같습니다. 어, 죽구마에? 무서워요, 무서워요. 신드라 무서워요, 신드라 무서워요. 아리 전멸 없어서 신드라 무서워요. 안 들어갔죠? 뒤에 트위치가 되게 죽었네요. 아리 죽었네요. 트위치가 되게 중이었네요.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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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경기 길지 안 본 게 맞는 게 또 뭐하나 있냐면은 이지리얼이 어쨌든 성장 기회차 높은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빨리 끝내 버리면은 네. 마라모네 완성되기 전. 네. 얼굴도 완성됐어. 자, 도갔어요. 라일락 포지션. 도발. 이지리얼 전투 이탈입니다. 이지리얼 전투 이탈입니다. 자, 도발 잘못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신기하게 따라가면서. 어? 사나 이거를? 야 기창. 왔어. 이야 나이스. 이러면 오히려 위치가 따라가죠. 자꾸 죽었고요. 이지리얼 혼자 살아. 공격병. 와 피했어요 이거. 저 슬로우 안 걸리게 피해준 거죠? 이지리얼 무서운 사람이죠? 이제 걸렸어요? 그 옆에 걸렸습니다. 보입니다. 이거 도쿠만 갈 것 같은데요. 저만 다 비전이 써도 지죠 이거는. 말살. 시름시름 라이트 죽습니다. 마무리. 이제 결과적으로 바로 가로인가요? 바로 가네요. 길게 가지 않겠다. 네, 좋은 판단 맞습니다. 지금은. 엘자이브 팀 너무 이 팀 너무 잘하네요. 이게 그 단순히 말씀드리면 구멍이 없어요. 네. 자리. 어디 하나가 손해 보면 다른 데서 찾아오고요. 네. 그 손해를 보는 곳이 한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서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이득을 볼 때도 있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어그로. 자, 오, 차이를 예. 잡았어요. 자, 미마 이건 좋았습니다. 그래도 도쿠마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 신드라를 어떻게 막죠? 어떻게 막죠? 라쿠 밀렸어요. 무한수 어떻게 막죠? 어 늑대도 타고 갔지만 글쎄요 이거 자크가 잘 무너지지 않으면은. 자, 좋아요. 신드라 잡기. 우와 그 와중에 그랬어요. 뒤로 빠집니다. 더 이상 손해볼 필요 없다. 바로 모프가 있기 때문에 공허의 지팡이. 아 거의 뭐 마관으로 도배를 네. 합니다. 공허하구나 진짜. 상대가 거의 뭐 운전자 망토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네. 항상 탱키한 챔피언들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마관 셋을 좋아요. 풀로 가집니다. 아리 지금 아직 끝없이 스킨 지팡이 캠 하나 완성도 못 시켰거든요. 저게 망한 아리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쵸. 큰 지팡이 못 나오는 상태. 무라마나 완성은 됐지만 이지리얼이 지금 쿨감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카이팅 하면서 기다리려면은 아고 챔피언이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챔피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모로 힘든 상황 CTO 조합 자체가 그리고 엘리사리에서 나오는 좀 그런 암살과 순삭 이런 게 있어야지 힘을 발휘하는 조합인데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주긴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엘자임이 다른 곳에서 이득을 가져가다 보니까는 CTO가 경기를 쉽게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000골드 차이. 예언자에게 먹으면서 라샤 선수 와드 치워주고 바텀 갑니다. 1대1으로 자 모란검 쓰고요. 전 넬리스 왔어요. 챔도 있어요. 죽어주고 엘리스 줄타기가 붙으려고 하는데 거리 안 주죠. 엘리스도 약합니다. 1.4 당하면 녹아요. 자 그러면 신드라 미드 압박 자르반 중간 하죠. 끊어주려고 하나요? 끊어주는 플레이. 와 위치 좋아요. 자리 죽겠는데요. 뚜와이 들어갔죠. 저 샌더머 오구야 뻔하다는 거예요. 여기 막으러 올 거다. 네, 도발 기창 쿨 다시 오나요. 자 위쪽 신드라 2대1 상대하고 있고 아 저쪽 신경 쓰느라 자크가 신드라 마크를 못해줘요. 기창 안전 살지만 손에게서 빕니다. 신드라 왔어요. 슬로우 한방 일반 스펙 두 방 받고 체력 반 이지리얼 죽을 뻔했어요. 그나마 라일락 잘 끊었습니다. 이지리얼 오 아 쉔이 그냥 너무나를 너무 잘못했는데요 쉔. 야 너 죽일 거야 그냥 나 안 도망가 도포마에. 네 사실 지금 분위기상에선 적에 더 도움이 되죠. 내가 한 번 죽는 것보다 적을 죽여서 적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 네 무한숙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슬로우
밀었어요. 결국 이도 2차 포탑까지 마무리. 그래곤 나와 있고요. 아 포탑도 안 맞을 때로 쓰신다. 못참을 난사. 센스 굉장히 좋은데요. 궁으로 체력 깎는 거. 한타 끝났으니까 궁 쓸 데 없다 이거죠. 그리고 드래곤 가나요? 야 백교 선수 센스 좋습니다. 어? 함살. 아리가 좀 훈련주가 없죠? 아 이거 자 모랑 쓰고 전면 모랑이랑 전면이랑 바꿨죠. 트위치가 최후의 속성임이 나왔었네요. 딜이 지금 공속은 어차피 모랑이 있으니까 충분하다 판단하고 네. 모랑과 매복 공속 네. 아 중간중간 또 전원진 선수의 상황 판단도 너무 좋고 네.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네. 이게 있죠 쉔 자르반의 콤보 네. 너무 잘씁니다 그걸 인시딩 콤보가 쉔이 지금 또 워낙 템이 잘 나왔고요. 딜은 지금 신드라 트위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멍이 없어요 지금. 딱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 적재적소의 숙박과 궁극기로 자이라가 상대방 잘 끊어주고 있고 지금 서포터만 보더라도 템 차이 쉔. 차이가 심합니다. 근데 저 잡을 수 있을까요? 저거 잡다가 바텀 다 밀릴 것 같거든요. 어 근데 트위치 집 갑니다. 네. 어 이러면 트위치 집 안 가죠. 그렇죠 트위치 집 안 갑니다. 그래서 밀어요. 그리고 탑에서 만납니다. 이거 안 죽어요. 이거 서체력이 꽤 많아서. 아니 이거 안 죽어요 안 죽어. 잡더라도 잡더라도 지금 전멸이 없어가지고 잡힌 잡힙니다만 너무 오래 버티고 이제 살아돌아 올라오면 가드리 양치 다 올라왔어요. 아리라 아리바크 하고요. 전사 신드라 죽으면서 아리 잡았어요. 트위치 보세요. 바텀 밀고요. 트위치는 에어만 떠주고요. 자투도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조합조합 나버렸죠. 트위치가 이지를 압박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요. 네.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됐네요. 쉔은 빨리 잡고 포탑을 미는 판단이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오래 버티면서 포탑도 살아있지 않나요 지금? 어? 어 이거 모랑 쓰면서 네. 어 근데 이렇게 한번 뒤로 빠지게 되면 네. 어 맞아요 아, 깼는데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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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정글에서의 대결 그리고 이 원딜끼리의 대결에서 네 완전히 압승을 했어요. 에이지 압승이요. 쉔이 반전이었네요. 쉔이 반전 쉔이 반전 딜이 안 박혀요. 도발 안 박혀요. 잘 버텼습니다. 자 엘리스 타락하면 어쨌든 2등이 아, 전멸 쓸 정도예요 지금 엘리스가. 탈진까지 썼어요 지금. 안 써도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설 정도로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탑에서 자르반이 또 푸시. 시간 또 오래 안 끌어요 LG. 방금도 트위치가 원래 녹았어야 되는 건데 네 레벨링으로 탱킹 했어요 트위치가. 아니 이거 중급 버튼하니까 있었는데요. 신경 안 씁니다. 맞으면구만. 네 신드라 꿀라인 먹으러 가고요. 신드라 큰 지팡이 나왔네요. 역시 큰 지팡이가 나온 시점이 준비가 모두 완료된 그렇죠? 저게 같은데. 저기 어떤 당겨 무리를 하는 뭐 이런 큰 지팡이가 전혀 아닙니다. 네, 마관과 쿨감 모두 준비한 채로 넣는 거예요. 이즈리얼 신드라 쉔 둘 다 봐야죠 지금은. 상대 정글에서 네. 뭘 빼먹고 있는 LGIM 팀. 어떻게 죽이나요 진짜. 거의 10대 하나 더 갔습니다. 네 트위치 17레벨 유령무의 음전자망토. 그리고 방금도 보셨지만 트위치가 매혹을 맞아도 죽지가 않아요. 네 어 이거 보세요. 자 잘 끊었습니다. 이정도까지 잘 끊었어요. 아이랑 한번 끊어주는 게 성공하는 이런 거 한 4번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걸 전부 다 이지리에 받아먹고요. 트위치 집으로 귀환합니다. 쉔 스플릿 바로 아직 예 어 그냥 바로 가나요? 우리 같아 보이지 자이라가 없어도 네 승부수 건거죠. CTU는 이게 알이 공빠졌고 알이 죽음 불꽃 소나기도 없고 트위치 좀 있으면 나오고요. 자르반 이거 손 타고 넘어오면은 가죠. 끝났어요. 대박이야. 신드라 포지션. 신드라 프리딜이에요. 이러면 트위치도 프리딜이고요. 트위치 프리 알이 녹았어요. 알이 녹았어요. 그냥 녹았습니다. 녹았어요. 그 이지리얼이 트위치 그 신드라 버티나요 이거. 야, 야 버텼어요. 와 그리고 쉔이 이지리얼을 완전히 막혀줬네요. 네 1대1로 이겼어요. 자.
자이라 없이 구, 이런 구도에서 네. 결국에는 네, 네 자, 잠깐 옥저버에 네, 네, 네. 발언까지 가져갑니다. 켄자르반 연계 신드라와 티치의 진입 타이밍 포지션이 이번엔 다릅니다. LGIM 팀 억쟁이 밀죠? 밀고도 억쟁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농성하면서 더 밀 수 있을 정도의 차이죠. 바텀 가면 돼요. 바텀 2차 갑니다. 아 2차 없네요. 그냥 바로네요. 바로 갑니다. 쉔 안 달아요. 쉔 징글징글하죠 진짜 지금은. 끝내게 끝내겠다는 생각이죠. 2억제기 최소 2억제기 가겠다. 자 2억제기 맞습니다. 침착해요. 무리하지 아이고. 않습니다. 아니가 오정아 이거 오히려 발 묶이면 돼. 위험합니다. 매호 깨주고 고치! 고치! 어, 근데 이게 맞췄다고 되는 못 닿아요. 무서워요. 트위치가 물렸죠? 물렸죠? 트위치가 앞에서 매복으로 트위치 안 빼고 그냥 트위치가 트위치 안 빼고 맞죠? 왜 자르반을 믿고 트위치 보호막 네 보호막 한번 살아가고요. 아 네 옥저버가 잠깐 마무리가 네네 아 경기가 아, 종료가 됐네요. 네, 이대로 경기가 네. 종료됐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LGIM 이 팀이 CTU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완승을 거뒀습니다. 완벽해요. 네,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사실은 뭐 빈틈이 없다라는 네.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특히 2경기 같은 경우는 신드라 초반에 좀 아리 키를 주면서 네. 많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풀어 바텀에서 그것도 풀어내면서 네. 게다가 또 탑을 담당하고 있는 PL의 박정우 선수도 묵묵히 단단해요. 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크를 상대로 CS를 오히려 앞서 나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LGIM 네. 팀이 정말 빈틈이 없는데요. 네. 제일 큰 건 그거였죠. 보듀오 싸움 대놓고 CTU가 좀 올인 선수를 가져왔지만 같이 죽으면서 그게 좀 무마된 그게 너무 컸네요. 특히 뭐 아샤 선수의 노련함 게다가 이 백규호 선수의 패기가 네. 이 보듀오를 정말 완성도 있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리빌딩 LGIM 이 팀 대성공 성공 오브 더 성공 네. 네, 이런 평가를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 시즌은 뭐 사실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CTU 어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 뭐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은 NLB 8강에서 마무리하게 됐네요. 다음 시즌에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경기 결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 패커스와 LGIM 1팀의 경기에서는 진화 패커스의 완승이라고 네. 봐야겠죠. 2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째 성공했고요. 이 경기에서는 CTU를 상대로 LGIM 2팀이 정말 기분 좋은 완승 네, 승리 가져가면서 네. 전호진의 부활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4강길 각각 진영 패턴스와 LGIM 2팀이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 아... 경기 바로 내일입니다. 네. 결승 무대를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에요. 낮은 소드 그리고 낮은 실드의 네. 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소드의 우세가 여러 부분에서 점쳐지는 거는 지난 NLB 결승 소드가 실드를 압승했다는 것과 네. 소드가 지난 시즌 NLB부터 현재까지 NLB에서 무패입니다. 지적이 없어요. 13연승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NLB에서만 네. 13연승이요.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 듯한 지금 포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집안싸움이라 서로 너무 잘 알고 네. 네.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낮은 실드는 잘 이용을 해야겠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날 12시에 여러분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의 4강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NLB도 거의 뭐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내일 4강전 1차 그리고 화요일에 4강전 1차 3, 4위전까지 목요일에 펼쳐지게 되면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올림픽호 K아트홀에서 이번 시즌 NLB 우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뭐 단순히 NLB라는 의미 외에도 네. 로드컵을 가기 위한 서킷 포인트가 걸려있는 대회인 만큼 네. 많은 팀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도록 결승전 경기 외에도 나이스게임TV에서 재미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절정을 찍는 시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진어 패콘스와 LGIM 이 팀이 각각 2대0으로 4강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 12시 4강 1일차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우희중 그리고 도움 말씀의 하강석 강승현 해설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